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자, 우리 말띠 분들과 그리고 사주의 이 오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7월달 운세 볼게요. 7월은 이제 소서 대서 해가지고 올해는 장마철이 좀 늦게 오고 가장 더울 때 습하고 덥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말띠 분들 제일 늦게 올려서 너무 죄송해요. 양해 바래요. 다음 달에는 좀 빨리 올리도록 할게요. 자, 7월 운세 말띠 분들, 여러분들은 이 당사주에서 어떻습니까? 천복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천복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예. 특히나 이 오시에 태어난 분들, 당사주로 보면은 굳이 이제 오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당사주는 계산법이 달라요. 연월일시 해가지고 지지를 주로 보는데 나중에 당사주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오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천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죠. 천복을 가지신 분들이 7월 달에는 어때요? 뜨거운 달을 만났어요. 내 자체가 이제 화기운인데 또 화기운을 만났단 말입니다. 뜨거운 기운을 만났어요. 근데 이 미라는 7월 글자는요, 해묘미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삼합, 봄, 목을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마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말띠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합을 합니다. 아직은 너는 쓸모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21년 여러분들이 이 원진살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원진살이 다 나쁘냐?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사주에 이 추고 원진 계신 분들 있어요. 근데 사주에 이게 있어야 좀 작용력이 높아요. 원진살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누구와 잠시 떨어져 있는다. 그리고 애정사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으면 괜찮고 각방 쓰면 좀 괜찮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좀안 하던 행동을 한다라는 거. 내가 가끔 귀신 들렸나? 혹은 내가 어디다 물건을 두고 잊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때요? 이제 을미월이 오면은 나와 비슷한 이 화기운이 옵니다. 양적인 기운이에요. 양적인 기운이 왔다.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오미가 합을 했어요. 오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합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떨어졌던 그 연인과 재회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뭔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 보입니다. 템퍼런스 카드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노래 가사 같네요. 이렇게 킹 오브 컵스 카드처럼 뭔가 좀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7월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이 왕.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다 가졌죠. 다 가진 자가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것 같아요. 자, 텐 오브 코인스처럼 이렇게 펜타클 카드, 돈 카드가 나타나면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쵸?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이 재물 운은 좀 올라간다라는 건데, 어때요? 돈이 조금 흩어지고는 있죠. 그래서 가족 간에, 이게 방합이 가족의 합일 수도 있는데요. 가족 간에 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족 간에 돈 문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간에 돈을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육합이라는 방합 육합도 되거든요. 이거는 애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애정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가 외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내 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베풀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 오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장성살, 도화살이 있는 분들이에요. 장성살이라는 건 이렇게 장군, 네, 장군님들인 거죠. 장성살이, 원래 이제 신축에서는 뭘 본 거예요? 인오술의 사유축 하면은 여러분들, 뭐죠? 천살이에요. 윗사람에게 막 눈치 보고 잘해야 되고 막 이런 형국이었었다면, 잠시 이 7월 달에는 반한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밑에 사람이 좀 부족했어요. 직원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은 직원이 어디가 아파서 좀 병가를 냈다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고요. 밑에 직원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7월 달에는 이 일 자체는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역동적인 후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휴가를 앞두고 일하는 모습, Page of Cups 카드입니다. 굉장히 집중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한 달이다라는 겁니다. 말띠 여러분들과 우리 오화를 가지신 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그래요. 말띠 분들은 항상 이 집중 한번 하면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컵스 카드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순조롭게 잘 된다라는 내용도 나타나는 거고요. 또한 나이트 오브 소워드 카드. 자, 이렇게 원진에 있다가 합으로 온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주에 원진살이 있었다. 그러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예를 들어서 뭐 철새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철새가 뭐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홈그라운드에 다시 오는 그런 내용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직을 하시는 분들은 마치 그 야구 선수들처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그런 출장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게 출장이 잦은 곳으로 뭔가 좀 취직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영업을 하러 많이 다닌다. 내 자동차에 연료 넣을 일이 많겠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좀 보람차고 뿌듯한 한 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아무래도 이 돈카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이 오니까 뭔가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집중해서 여러분들 계산해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적인 요소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 매매 운 보면은요, 이렇게 원진이 있다가 합이 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주에 원진이 있거나 충이 많거나, 보통 원진이나 충이 많죠. 예. 충이나 뭐 형살 이런 거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합이 왔을 때는 매매에 성공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갈 곳을 선점에 놓는다. 그리고 내가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할 때, 부동산을 할 때,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곳, 이렇게 생각했었던 곳 있죠. 내가 계속 생각했었던, 이게 왜 갑자기 사람 그림을 그려, 이렇게 물음표 그릴 건데, 계속 생각해왔던 곳이 뭔가 이제 성사가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이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제안을 한다.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되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가격을 다운시켜서라도, 운이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들 이 운이 왔을 때는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매매를 성사시켜야 한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구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좋은 사장님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운입니다. 자, 우리 그 물상으로 보는 걸또안 했네요. 물상 볼게요. 을미월은 어땠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이 신축이라는 구름, 비, 바람,
오고 있습니다. 이런 2021년의 물상인데, 을미라는 뭔가 이 동물 같죠? 땅이고, 여기가 땅이고, 이 동물이, 이 추위, 사막에 사는 동물인데, 이 추위가 오니까 어떻겠어요? 막 도망가고 따뜻한 곳을 찾죠. 여러분들이 이 오화라는 이 따뜻함, 태양도 되고, 여기에 열, 불도 숨겨놨어요. 얘가 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장술을 부릴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배려해주면 다시 그걸,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피드백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 빌려준 거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을목이 쉬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을목이 상당히 어찌 보면 좀 외롭게 떠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외로울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빨리 써야 된다. 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학원 등록을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고. 자, 여러분들 뭐 12운성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정화란 말이에요. 미토를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천간을 올리면 정화, 달, 태양 뭐 이런 거 되잖아요. 이게 양인살이라는 겁니다. 그게 월살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7월 달에 여러분들 놀러 가기 전에 놀러 안 가시더라도 이번에 뭐냐면 내가 막 움직이고 이랬던 것이 결과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재물로 나타나든지 뭘로 나타나든지 어떤 결론을 내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결자 해지. 내가 벌린 일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 내야 된다라는 거 나타나고, 또 기토가 이 오화를 보면은 망신살도 돼요. 자, 이 기토가 여러분들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망신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 면접 시험 볼때 이거 준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특히나 이뭐 증권회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뭐 이쪽 경제 관련 회사 그리고 기업 회사 이런 쪽 면접 시험이 중요하다라는 거 나타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을목을 쓰는 거는 내가 뭔가 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돈을 드린다. 내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에게 1대1 레슨하기 위해서 통장에 입금을 한다. 카드를 긁는다. 이것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재물카드 아까 나타났었던 거 다시 해석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람차게 쓰면은 나중에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피드백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운이 나타나네요, 여러분들에게. 보람차게 써야 된다. 아, 물론 당연히 돈 보람차게 써야 되죠. 하지만 좀 못된 친구들이 가끔씩 술 먹고 돈안 내고 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람차게 쓰시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재물 운 올라간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7월 달엔 결과물이 나타나겠네요. 말띠분들, 네, 항상 또 7월 달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